네, 반갑습니다. 아, 세 번째 세바시 무대인데요. 감기가 무량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2017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 시작 생각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2017년 12월 달을 어떻게 보낼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 생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작 생각을 잘해 미래에다 바뀐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시작 생각, 이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가정,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 어떤 전제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질문은 바뀝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를 보니까요, 금년도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 중국, 일본 여러 나라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조국을 사랑하냐 뭐 이런 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 몇 퍼센트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까요? 16%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요, X같은 대한민국, 헬조선.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건 바로 전제 때문입니다.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최순실도 아니에요. 말 타고 이대로 가면 아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예?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질문이 바뀌어요. 난 안 될 거야 라는 전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그래, 공무원 대수는 무지하게 높아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전제를 바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지, 이런 전제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전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전제는요, 제가 자문하는 배달의 민족의 전제를 한번 볼까요?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는 이런 전제를 했대요. 창업자의 비전과 직원의 비전은 다를 수 있다. 보통 기업을 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 그렇죠.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김봉진 대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이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경영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전제가 달랐어요. 다를 수 있다, 그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은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큰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버킷리스트. 맨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금발미녀랑 근무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노란색 가발을 쓰고 며칠 동안 근무하고 저걸 체크를 했어요. 꿈을 이룬 거죠. 저렇게 하나, 이게 벽에 붙어있는 우리 사진이 버킷리스트인데요. 직원들은 하나하나 꿈을 이뤄가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무하고 싶은 회사로 뽑혔어요. 이게 전제의 힘이에요. 자, 평범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비결은요, 전제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전제는 관점을 바꿔도 질문을 바꿔버려요. 질문이 바뀌면 생각의 방향이 꺾여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생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질문의 힘은 엄청 셉니다. 아까 우리 다른 원사들도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 잘해야 된다, 질문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질문을 잘할까요? 안 합니다. 올드보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요, 그 질문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검증을 안 해요. 그냥 답만 찾으려고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답 찾는데 몰두하지 마시고 질문을 먼저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질문 잘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질문을 시작하면 답은 산다 죽는다에서 고른다는 거예요. 질문은 답을 어느 정도는 결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참 보면은요, 여러분 대부분의 생각은 질문 형태로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 애를 유학을 보낼까?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할까?
점심때 뭘 먹지? 다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게 맞느냐? 이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분적분 배우셨죠? 왜 배우셨어요? 몰라요. 우리 모르고 배운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며칠이지? 3일입니다 선생님. 3번, 13번, 23번, 33번 나와서 풀어. 못 풀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대로 등록 보내주던가요? 엎드려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왜 우린 그렇게 배웠을까요? 외국어를 만점을 받고도 영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제가 점수를 잘 받았는데 독일 사람하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머릿속에 가득 채운 건 뭐냐? 데어 데스 댐댐 디 데어 데어 디 다시 데스 댐다스. 문제를 풀기 위한 걸로 가득한 거예요.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우리 세대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질문하지 않고 바로 답 찾기에 들어가는 게 관성이 됐어요. 시작! 그러면 몇 분 안에 몇 개의 정답을 맞추느냐로 사람을 가늠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답은 한 개라고 배웠어요. 나머지 75%는 다 오답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무지하게 많아요. 자, 질문이 달라지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45살 때 망했을 때요, 어머님한테 2만 원씩 받아 살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우야, 너 뭐 벌어놨니? 여러분, 뭐 벌고 계세요? 뭐 벌 건가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번다는 표현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번다는 표현에서 돈을 빼세요. 그러면 제대로 보여요. 여러분, 뭐 벌어놓으셨어요? 돈 빼보세요. 친구도 벌어놨죠? 지식도 벌어놨죠? 경험도 벌어놨죠? 가족도 벌어놨죠? 벌어놓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돈이라고 전제를 갖는 순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제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왜 뭐 벌어놓은 게 중요한지 아세요? 벌어놓은 걸 갖고 다음 걸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정말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원싱이라는 책이에요. 원싱에는 한 장의 그림이 나와요. 5cm짜리 도미노는 자기 몸무게 1.5배의 것을 쓰러뜨릴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은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1.5배, 1.5배, 1.5배 이렇게 가면 이만한 게 이렇게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뭐죠? 등비수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생에 적용할 줄을 몰라요. 시험만 보기 위해서 필요하고 시험이 끝나면 다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23번만 가면 5cm짜리 도미노는 에펠탑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벌어놓은 걸 돈으로만 계산하니까요. 여러분 세바시에 오셔서 지금 꽤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바시에 오셔서 시간과 뭘 바꾸셨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시간과 뭘 바꿨습니까? 시간과 건강을 바꾸는 사람, 시간과 지식을 바꾸는 사람, 시간과 경험을 바꾸는 사람, 시간과 관계를 바꾸는 사람. 시간과 뭘 잘 바꿔내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질문을 바꾸세요.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난 시간과 뭘 바꿔내고 있는가? 전혀 다른 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버리면 됩니다. 향수 개발자란 직업이 있죠? 조향사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평범한 정의를 확 버리더라고요. 바로 크리스토프 로다미에라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향수 개발자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향수 개발자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공간에 부여하는 공기입자의 감정을 입혀서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영광스럽게도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사진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에는 2000개 정도의 향기 리소스가 있대요. 근데 자기 사무실에는 1400개의 리소스를 갖고 있대요. 나는 1400개의 향기 음반을 가지고 향기를 작곡하는 향기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한테 향기 음계가 있어요. 향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비를 달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저 이런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저는 제 직업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의를 바꾸면 또 생각이 바뀝니다. 마케팅, 저는 마케터입니다. 근데 저는 마케팅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고객의 관점을 바꿔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있게 해석되게 만드는 일이다. 저는 마케팅 학교에서 배운 걸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얻으면서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카카오톡, 애니팡, 배달의 민족 등등 본죽 본도시락. 자, 근데요 가치는요
가치에 의해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가치는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어떤 전화가 오셨어요. 이사님, 저희가 4.5일제를 근무를 시행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발표하시게요? 뭐가 저한테 궁금하신데요. 그걸 발표하려고 하는데 문구를 좀 봐주실래요? 어떻게 쓰시려고요? 금요일 1시 전격 퇴근 결정, 전격 결정. 쇼킹하세요? 아니요. 전 이걸 바꿨어요. 회사는 여러분에게 금요일 5시간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소중하게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문장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문장하고 똑같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 얘기합니다. 흰말 궁뎅이와 백말 히프는 정확히 다릅니다. 가치 있게 해석되는 일, 그거는 그 가치가 빛나게 하는 일은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게 저는 마케팅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남다르게 보는 방법은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찾는 겁니다. 평범한 단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만의 사전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해석 체계를 고대한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보면은요, 브랜드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해드립니다. 여러분, 브랜드 학교에서 배웠어요. 뭐 소 엉덩이에 찍던 도장이다는 등 많이 배웠어요. 선영아 사랑해, 어느 회사입니까? 기억 못하시죠? 마이클럽닷컴입니다. 따봉 주스는 썬키스트일까요? 델몬트일까요? 몰라요. 머릿속에 따봉만 남긴 거예요. 머릿속에 선영아 사랑해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브랜드는요, 우리가 보여준 것들이 남긴 잔상의 합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고객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중심으로 브랜드는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같이 일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우리 직원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우리는 고객의 머릿속에 어떤 것을 남길까?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결국은 정의는 또 질문을 바꿉니다. 전제를 바꿔서 질문을 바꾸고 질문을 바꿔서 정의를 바꾸고 정의를 바꾸면 또 질문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면서 사람의 생각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데이트 없이 업그레이드는 절대 없습니다. 저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은 에스컬레이팅 되는 겁니다. 자,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요, 저는 텔레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걸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알파고 보셨나요? 강남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게 고등학교인 줄 알고. 알파고 고등학교 보내야 된다고. 불계승이라고 이겼다 그러니까 그 스님 어디 계신 스님이냐고 모셔와야 된다고. 근데요, 알파고가 이세돌이 알파고와 바둑 딱 두 판 두고 났는데 구글의 시가총액 얼마 올라갔는지 아세요? 10조 올라갔어요. 다섯 번 다 끝나고는요, 58조 올라갔어요. 비전이 뭐예요? 시간적으로 미래를 제대로 보여주면요, 현재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비전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저는 그래서 비전을 이렇게 얘기해요. 비전은 텔레비전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보여주는 거다. 그런 회사들 많죠. 자,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 미래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기업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더라. 자, 보십시오. 기업 가치는 기업의 재무적 가치가 아니라 그 플러스 그 기업이 미래에 바꿀 미래의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회사 보십시오. 적자가 내도록 기업 가치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계속 받는 거죠. 왜요? 보여줬거든요. 테슬라는 차를 통해서, 아마존은 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정확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또 다시 저렇게 하면은 비전은 우리가 보여줄 바꿀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다.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꿀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줄 것인가? 결국 정의는 질문을 또 바꿉니다. 제가 삼성전자 자문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네들은 뭘 하니? 기술을 판대요. 바꿨어요 제가. 기술을 팔지 말고 기술이 바꿀 미래를 팔아라. 그럼 너네 가치는 몇 배가 될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걸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꿀 세상을 파십시오. 자,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한테 이곳에 살았음을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랄프 월도 에머슨이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해서 정의 내린 겁니다. 저는 이거보다 성공의 정의를 더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려다 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질문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해질 예정이세요? 항상 가끔 시간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언제 행복할 예정이야? 라고 정신이 번뜩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답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제 명함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느낄 행복은 그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손해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